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온라인 방식의 중앙위원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신 바와 같이 오늘은 중앙위원회 의장단을 새로 뽑고 당무위원회에서 넘겨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서 여러분의 뜻을 여쭙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오늘 새로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헌 개정의 건은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후보를 낼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런 당헌 개정안이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중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분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면서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안도 우리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반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